소고기 먹었습니다. 예, 하셨어요? 자, 오늘 잠깐만. 네.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손님들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문을 열면 호랑이 친구들이 가까이 올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까이 오는 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친구들 보기 전에 제가 도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겟 봉입니다. 이 친구들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면서 곳곳 다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손으로 했을 경우에는 손 보고 따라오지만 손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봉으로 집중을 시켜서 자리를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줬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만 다음에 또 저희가 시켰을 때 그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하지만 목소리로 칭찬을 하면 제 목소리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호랑이 친구들을 저희는 사육사 3명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자 사육사님도 계시고요.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육사가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소리가 좋아 잘했어라는 신호고요. 이 친구들 칭찬만 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칭찬 다음에 항상 맛있는 간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닭고기와 소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는 엄마 겁니다. 소고기는 엄마 위주로 줄 거고요. 닭고기는 여기 있는 아기 호랑이들 위주로 줄 겁니다. 왜 그렇게 주는지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손으로 집어서 손으로 줬을 때 이 친구들은 손과 고기를 구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제 손도 먹이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게로 먹이를 줄 거고요. 이제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시죠. 예, 첫째, 둘째입니다. 이 친구가 첫째 암컷 아름이, 옆에 있는 친구가 수컷 둘째 다운이라는 친구고요. 왔기 때문에 먼저 간식을 한번 줄게요. 아름아 여기 그래도 누나 먼저. 그 다음에 다운아. 어이구야. 엄마 호랑이입니다. 엄마 호랑이 건곤이라고 하고요. 오늘 가운데 있으니까 애매한데? 이리와. 네. 소고기 먹을 때 먹는 속도 한번 보세요. 건건이가 소고기 먹을 때 몇 초나 걸리는지. 소고기 먹었습니다. 예, 네, 삼켰어요. 안 씹습니다. 소고기는 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냥 삼켜요.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빨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한창 성장기죠. 이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를 씹으려면 이빨에 힘이 강해져서 뼈가 있는 닭고기 위주로 이 친구들은 주고 있고요. 엄마도 닭고기를 먹지만 소고기를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소고기 위주로 많이 주고 있고요. 모든 호랑이가 소고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고기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건곤이만 소고기를 많이 좋아하고요. 이 친구의 남편 태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아빠고요. 그 친구는 소고기 줘도 안 먹어요. 네, 닭고기만 먹습니다. 그 정도로 식성이 다 다른 친구들이고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아줌마 엄마부터 먹고 가까이 왔을 때 피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호랑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확인만 된다면 간단히 이제 다친 곳을 확인만 빨리 한다면 소독만 해줘도 금방 나아요. 굳이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소독만 해줘도 되는데 그 상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아프게 되겠죠. 그때는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소독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 다운아 잠깐만. 네, 지금은 많이 봐주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혼날 거예요, 다운이도. 네, 방금 소리 냈죠? 네. 다운아, 그래도 혼나, 너 진짜. 봐봐. 제일 먹보예요. 네,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친구들 중에서 가장 커요. 근데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성별이 수컷이라서 큽니다. 지금은 다운이가 작죠?
2년만 지나면 이 친구가 엄마보다 다 큽니다. 금방 클 거예요. 호랑이 수컷은 굉장히 커요. 한국 호랑이 최대 몸무게 수컷이었을 경우 350kg까지 자랍니다. 엄마 호랑이 다 커봤자 180kg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들은 성별을 크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이랑 둘이 장난을 치면 아름이가 이겨요. 근데 좀만 더 지나면 다운이가 이길 겁니다. 건곤아, 기다려봐. 엄마는 조금 더 먹다가 자리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먼저 엄마부터 챙겨주고 엄마 가고 나면 아기 친구들 챙겨주도록 할게요. 아, 알았어. 엄마부터 챙겨주고. 너희 돈 하나 줄게. 여기 있어. 건곤아 먹어. 앞 발바닥을 비교를 해보세요. 호랑이들은 걷는 모습만 발자국만 봐도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이 가능해요. 앞발 크기 보시면 훨씬 더 크죠? 약간 수컷은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암컷은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모습만 봐도, 걷는 발자국만 봐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꼼꼼하게 봤을 때 상처가 보이시나요? 예,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저희 사육사가 하는 일이 계속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안 보이는 곳이 있죠? 발바닥과 배가 안 보입니다. 다훈아, 일어나봐. 다훈아, 일어나 볼래? 다훈아, 일어나야지. 일로와봐. 일어나봐. 점프. 발바닥. 일어났을 때 발바닥과 배를 확인을 합니다. 이 친구는 발바닥을 며칠 전에 긁혀가지고 저희가 소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치유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다쳤다면 저희가 치료를 또 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완치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만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봐. 자, 점프. 네,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굉장히 많이 컸죠. 이 친구들 나이 많은 친구들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달이 돌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작년 6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7일이 되면 이제 첫 돌을 맞이하는 친구들이고요. 다 큰 건 아닙니다. 여기서 2년 정도는 더 커야 돼요. 옆에 보세요. 넷째 나랍니다. 일로 와. 오늘은 우리가 안 오고 있는데, 우리야. 원래라면 우리가 굉장히 자주 오는데, 오늘은 안 오네요. 네, 저 신났어요. 이 친구들,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에는 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한국 호랑이라고 불리죠?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많이 알려진 친구들이고요.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겨울철에는 굉장히 활동성도 많고요. 식욕도 많이 올라와요. 여름철에는 활동성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엄청 좋아해요. 특히 이 친구, 아름이. 예, 아쿠아범이라고 부르는데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이 두 마리가 물을 엄청 좋아해요. 아름이하고 다운이. 수영을 하면 서로 들어가는데 서로 나오라고 또 화를 내요. 일로 와, 우리야. 아, 다 왔어요. 오, 나라야, 오랜만이야. 예, 네 마리가 다 왔어요. 확실히 다운이가 크죠? 많이 먹어라. 오, 우리야 왔어. 우리야도 잘하는 거. 점프. 아, 아니야. 우리야, 점프. 네,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일어났을 때, 와, 비슷해지죠, 이제? 그 정도로 많이가 컸고요. 잘 컸어요. 와, 근데 좀만 천천히 컸으면 더 좋겠는데, 너무 빨리 크고 있어요. 네, 어렸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아프지 않고 잘 커서 정말 다행이고요. 아, 여기 있어. 성격이나 식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엄마 식성을 좀 닮았어요. 이 친구가 소고기를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거 뺏어 먹다가 굉장히 많이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꽁꽁이, 나라야, 나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나라야. 나라가 제가 애니멀톡을 하고 처음 왔어요. 네, 처음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며칠간 계속 안 오다가 처음 왔어요. 이 친구 암컷, 수컷, 암컷, 수컷입니다. 예, 나라랑 가온이가 수컷, 아름이랑 우리가 암컷이고요. 아, 먹어, 많이 먹어. 다친 곳 있어? 잘했어. 네 마리다 보니까 잘했어도 주기가 좀 힘들어요. 아르마. 방금 했을 때는 이빨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굉장히 깨끗했어요. 나라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냥 먹어. 아이고야. 아르마, 아르마. 잘했어. 귀엽죠? 이게 있어서 귀여운 거예요. 네, 이거 없으면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랑 싸우면 제가 져요. 이 친구들이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각자 성격이 다 달라서 노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서로 말리면서 서로 때리면서 이렇게 노는데 아름이랑 다운이가 물속에서 놀 때가 제일 재밌어요. 네. 서로 들어가는데 서로 나오라고 난리를 쳐서. 참고로 여기서 우리만 아직까지 물에 못 들어갔어요. 네, 나라까지는 들어갔는데 우리만 아직까지 겁이 많아서. 확실히 첫째, 둘째가 더 용감해요. 우리랑 나라가 약간 소심한 편이고요. 우리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혼자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치? 자, 누가 먼저 일어날까? 우리. 일어나 볼래요? 역시 우리가 잘 일어나지. 이 친구들의 정확한 이름이 한국 호랑일까요? 네, 아모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모르 타이거가 아모르 타이거 아모르 타이거라고 하고요. 아모르 강 유역에 사는 호랑이라고 해서 아모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 호랑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선 호랑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동북 호랑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만 한국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왜 불러서 봤나? 중국에서, 예. 저희가 저 옆에 장난감이 있는데 큰 공이 있어요. 저 안에도 저희가 고기를 넣어놓습니다. 이 친구들 심심하지 않게 돌려서 꺼내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요즘에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 친구들이 한번 돌리면 다 빼먹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조금 부른 상태고요. 여기서 많이 못 먹었다고 해서 이 친구들 배고프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훨씬 많이 먹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집 안에서 많이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안 먹었다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권고나, 고나, 고나 일로 와봐. 우리야, 그러니까 빨리 오지 그랬니. 권고나, 고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돌려? 일로 와봐. 네, 이 친구들이 돌려요. 지금 한창 돌릴 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우리야. 고나, 일로 와. 일로 와. 우리야, 앉아봐. 앉아. 앉아야지, 앉아. 앉아. 그게 앉은 거겠지? 맞네. 미안해, 엎드려를 내가 앉으라고 했네. 우리야, 엎드려. 엎드려. 과연,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야, 엎드려. 우리야, 참어머님, 엎드려. 우리야,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릅니다.
엎드려? 엎드려 볼래? 엎드려 볼래? 우리야, 한 번만. 네, 이제 먹어. 저희가 이 친구들 이제 날씨가 좀 더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저 옆에 물풍기도 틀 거고요. 저 위에서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도 가동을 합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날씨가 더워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 고기가 남았는데 다 갔어요. 공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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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우리야 네가 갈 리가 없지. 우리가 다시 왔어요. 우리가 다시 왔어요. 지금 이 친구들을 밖에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호랑이가 자연에 돌아다니면 가장 좋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 친구들이 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사람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호랑이는 사람이 먹잇감입니다. 당연하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들이 사람을 사냥을 해요. 그러면 아, 그 친구 참 불쌍하다,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진 않죠. 사람이 다쳤으니까 호랑이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다치면 호랑이가 또 다쳐요. 그래서 호랑이가 살 수 있는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어느 산이든 사람이 다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에 돌아다니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국 호랑이 동보종센터가 있어요.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해서 한국 호랑이만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친구들의 언니, 오빠 두 마리가 가 있어요. 해범몽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거기에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파손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너무 잘 놀아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도 해범몽이처럼만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코가 굉장히 분홍색이죠. 잡티가 거의 없어요. 약간 검정색을 띠고 있지만 굉장히 잡티 없는 분홍색이죠. 어린 호랑이랍니다. 저기에 검은색 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호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1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호랑이고 두고 오고 있니? 카메라로 잘 찍어 달으세요. 우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엎드려.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네, 마지막 큰 고기. 네, 한번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손님들과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아픈 곳이 또 없습니다. 매일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그치? 예, 지금도 다 끝나면 알아요. 네, 마지막 문제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자, 이번에도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권권이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육사 이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 친구들 밥도 먹고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에 한숨 푹 잘 거예요. 한숨 푹 잘 거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면 활동을 할 겁니다. 다른 동물 보시다가 나중에 오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우리야. 아이고, 이뻐. 그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